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감동을 안겼던 선수들이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더 큰 목표를 새기고 있습니다. 그중 첫 패럴림픽 도전에 무려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장영진 탁구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장애인 체육의 샛별로 떠올라 이제는 주인공으로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느 때보다 무더웠던 올해 여름. 모두의 관심 속에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를 비롯해 메달 30개를 따내며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힘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새롭게 유망주로 떠오른 선수가 있습니다. 첫 패럴림픽 무대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장영진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이 펼쳐진 통영체육관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장영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3년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된 장영진 선수는 방황의 시기를 지나 휠체어를 타고 할 수 있는 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운동을 경험한 그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원래 체육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치고 났을 때 앞으로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운동선수로 좀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장애인 체육에 사격으로 장애인 체육에 입문하게 된 그는 이후 새롭게 탁구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제대회 성과로 이어지며 새롭게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사격을 했는데 좀 정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좀 저는 동적인 운동이 좀 더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탁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운동도 하는 느낌도 많이 들고 또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약간. 이후 마주하게 된 첫 패럴림픽 무대. 두 개의 메달을 따냈지만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패럴림픽 금메달을 못 딴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 그걸 못 잡은 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는 든든한 지원군인 아내의 응원으로 다음 패럴림픽을 향한 도전에 나섭니다. 올해 5살 연하의 아내와 100년 가약을 맺은 그는 패럴림픽 준비를 위해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음 대회에 도전합니다. 패럴림픽 준비 기간 때문에 제가 너무 바빴어가지고 결혼식도 준비 못하고 계속 좀 바쁜 생활을 지내다가 패럴림픽 끝나고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준비해야 돼서 이제 내년에 그때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년 뒤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